전 세계 농아인들의 축제 2023 에르주름 동계 데플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에 열린 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세 번째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현장에 김은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20회 에르주름 동계 데플림픽. 우리나라는 2015년을 시작으로 데플림픽 세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2023 에르주름 동계 데플림픽 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이 지난 22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 농아인 스포츠연맹 김양승 부회장의 개식사와 우수민 선수단장의 출정사, 참가 선수단과 단기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동계 데플림픽이 올해로 20회를 맞이했습니다. 크로스컨트리,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컬링 이렇게 4개 종목에서 52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세계 각국의 쟁쟁한 선수들과 실력을 겨룰 겁니다.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의 목표 성적은 선수별 최고 성적 경신과 컬링 여자단체전 은메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은 지난 두 번의 대회에서 매회 기량의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2019년 이탈리아 대회에서는 여자 컬링팀이 동계 데플림픽 역사상 최초로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인촌 장관은 누구나 차별 없이 스포츠를 누리는 환경을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데플림픽의 지향은 스포츠를 통한 평등이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스포츠를 누리고 즐기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3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튀르키예 에르주름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구슬땀을 흘릴 예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대회가 주는 긴장감, 잘 해내야 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지난 4년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원하는 목표와 꿈을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